네, 이번에는 구조동사를 보겠습니다. 구조한데 구조가 아니고요. 조동사인데 그게 이제 구의 형태를 갖는 조동사를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구, phrase라는 말과 절, close가 있는데 공통점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것. 단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것들, 이것을 구 혹은 절이라 하고요. 차이가 뭐냐면 덩어리 안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절, close가 되고 주어동사가 없으면 구, phrase가 됩니다. 근데 이 구조동사는 당연히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건데 그 안에 당연히 주어동사 없겠죠. 그래서 절조동사라는 건 당연히 없고 구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그 열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 역할을 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항상 같이 쓰인다는 얘기죠.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당연히 분리할 수 없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의미가 없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5분 구이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have to, ought to입니다. 그래서 의무, must의 뜻이고 뭐뭐 해야만 한다. 당연히 이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the be going to, 예정이죠. 뭐뭐 할 예정이다. 이것도 일종의 구조동사. 그래서 be going to 전체가 하나가 will의 의미를 갖죠. 뭐뭐 할 예정이다. 자, will과의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be going to 쓸 때는 보다 가까운 그리고 확정된, will보다는 더 강한 미래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행형이죠.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는 더 가까운 그리고 확정된 예정, 미래를 나타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be able to가 바로 can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요. 우리가 영어의 조동사가 같이 나란히 못 오죠. 예를 들어서 must, can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must, can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can 대신에 be able to라는 조동사를 써서 can을 대신하죠. 네, 이렇게.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used to. 자,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그래서 상태. 또 과거 뭐뭐 하고 냈다. 동작을 나타내는 조동사 used to고요. used to의 조동사의 특징은 현재는 없거나 하지 않는 것. 상태가 지금은 아니고 없고 동작도 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used to입니다. 뭐뭐 했었다, 있었다. 현재는 그러나 아니다.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가 많이 보는 had better would rather입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 근데 셋 다 may, as well까지 전부 다 뭐뭐 하는 게 낫다인데 당연히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A 하는 게 낫다, B 하는 거보다. A 하는 게 낫다, B 하는 거보다. A 하는 게 낫다, B 하는 거보다. 그래서 A, B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자, may, as well은 뭐뭐 보다 할 때 as를 씁니다. 옆에 as 보이죠? 비교급에 대해서는 then, 원급, as에 대해서는 as, 이렇게 짝으로 온다고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뜻은 a 하는 것보다, b, a 하는 것이 낫다, b보다죠. 자, 그래서 B 하는 것이 낫다.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것이 낫다. A를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게 낫다. 그 다음, may well은, 자,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인데, 요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May as well, 낫다. 얘가 기니까 얘가 짧고, may well, 얘가 짧으니까 당연하다. 얘가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May as well, 낫다. May well, 당연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be,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be able to가 아니라 be about죠. be about.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할 때도 쓰는 조동사, 일종의 조동사 구예요. 구조동사.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구조동사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